애들아 다 왔지? 응! 오랜만에 마크하니까 완전 신난다! 그니까 요즘 시험기간이라 게임도 잘 못했는데 진짜 신나. 광다도 신난다. 그럼 우리 뭐부터 할까? 야생은 역시 광산이지. 최소한 곡괭이만 만들어서 빨리 광산에 들어가자. 아니야 바르마, 처음엔 나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나무를 모으자. 바보들아, 광산이랑 나무보다 탐색을 먼저 해야지. NPC 마을이나 피라미드 같은 걸 찾아서 편하게 시작하자, 알겠지? 광산이 먼저라니까? 나무라고! 탐색이라고! 나무라니까! 나무! 우리 싸우지 말고, 그래, 광자한테 물어보자. 그래, 좋아. 광자야, 처음엔 뭘 하면 좋을까? 광자는 집 만들고 싶어. 집? 너무 초라한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아무것도 없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강자 너무 신난다. 그래도 우리 집이 생겼으니까 얼른 재료 구해서 집도 꾸미고 사냥도 하자. 그래 그래 가자. 이 집이 마음에 드는 건 이제부터 우리가 잡수한다. 야 너는 뭐야? 뭐야 너희? 라고 모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왕족들의 감초, 귀염둥이 악당. 난 덕후, 난 동산. 야생을 뛰어다니는 우리 돼지와 거지에게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난 카시아다운. 그건 뭔 컨셉이야? 카시아도 껴있네. 부끄럽다. 하여튼 우리는 오늘 악당 컨셉이고 이 집은 이제 우리 거라고. 그래, 우리는 악당이다. 그래, 너희 해라. 그거 만드는데 3분 걸렸어. 그래, 너네 가져.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을 돌려도 아니. 뚝배기. 미안해, 집아. 야! 너네 가지라니까 광자는 왜 죽여? 원래 이런 게 야생이란 이 말씀이야! 이게 진짜! 꼬미야 꼬미야! 저 녀석들 무기를 들고 있어. 지금은 이기지 못해. 하지만 광자가! 광자가! 광자는 좋은 곳에서 리스폰 될 거야. 광자야... 이제 가! 여기 우리 집이야! 드디어 길바닥이나 옥상이 아닌 집이 생겼다! 부끄러워. 뭐 복수하겠어? 두고 봐! 그러시던지! 가자 얘들아! 다시는 이 구역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맞아 맞아! 덕구야! 우리 아까 컨셉 뭔가 잘 맞는데? 그렇지! 살려줘. 우리 집을 뺏고 광자를 죽이다니 용서 못해! 응! 우리 얼른 복수하자. 응! 그럼 바로 나무를 캐러 가자! 아니지, 탐색하러 가자. 아니 나무지! 광산이... 나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얘들아 그냥 우리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고 한 시간 뒤에 여기서 모이자, 어때? 오 좋아! 그럼 좌표 기억해놔야겠다. 응! 그럼 이따가 봐! 안녕! 안녕! 응? 여기가 어디지? 역시 초반 야생은 나무가 제일 중요하지. 그럼 나무를 모아볼까? 야생 초반은 역시 광산을 먼저 가서 철이랑 다이아를 깨고 장비를 만들어야지. 그럼 한번 광산에 내려가 볼까? 아 맞다, 내려가려면 나무 곡괭이 필요하지. 나무 곡괭이 먼저 구해볼까? 으아! 찍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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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꼬미야! 이 주변 나무를 다 캐버린 거야? 어? 그런가 봐. 어떡해. 난 환경 파괴범이야! 꼬미야, 게임인데 뭘. 그런가? 근데 꼬미야, 나무 조금만 주면 안 될까? 그래, 자!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우와, 나무 분수다, 나무 분수! 고마워, 꼬미야! 근데 꼬미야,
이제 나무도 충분히 키운 것 같은데 나랑 같이 강산할래? 그래 좋아 가자. 어디 NPC 마을이나 피라미드 같은 거 없나? 어? NPC 마을이다 아싸! 운주 오면 철이랑 재료를 많이 구할 수 있단 말씀. 약탈을 시작해볼까. 비록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장비가 생겼네. 히히. 그럼 이제 피라미드를 찾아 떠나가 볼까? 이제 내려가 볼까, 꼬미야? 응, 가자. 꼬미야, 그렇게 내려가면 위험해. 하지만 이렇게 가야 빠르단 말이야. 히히. 그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바로. 아! 봐봐, 일자로 가면 위험해. 계단식으로 파서 같이 내려가자. 응. 그럼 가볼게. 바르마! 안 되겠다. 막아버리자. 시앙이랑 모이기로 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꼬미야, 서두르자. 돼지와 거지한테 복수를 할 수 있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 악당들. 근데 시황이는 왜 안 오지? 얘들아 다 왔어. 어? 시황아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 그게 괜찮아. 우리가 너 장비도 구해왔어. 자. 고마워. 아! 근데 나도 좋은 거 구해왔어. 자, 이걸 봐. 뭔데? 이건! 힘이 생기면 이런 기분인가? 동산짝! 아직이라는? 아직? 그 녀석들은 복수를 하기 위해 곧 쳐들어올 거라는 나 제갈공덕 오더크 촉으로 알 수 있다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그건 바로! 집을 업그레이드하고 함정을 만들어 공격에 대비하는 거라는 역시 제갈공덕 오덕구! 좋아! 그럼 얼른 만들러 가자! 그래! 근데 덕구야 이런 애들 화나면 어떡하지? 에이 컨셉인데 뭐 이런 역할도 있어야 야생화는 재미가 있지. 그건 그래! 얼른 만들자! 가시야 얼른 만들자! 나는 왜 아니 가시야 바라지해야지. 짜잔. 일단 흙이었던 벽을 돌로 만들어서 더 단단하고 들어오기 힘들게 보완했고 집에 오는 길에 용암 함정과 선인장 함정으로 진입을 힘들게 방해해놨지. 어디 한번 올 수 있으면 와보라지. 깔깔깔깔깔깔. 얘들아 돼지와 거지가 준비를 단단히 했나봐.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어. 응 시원아 너만 믿을게. 응. 이 녀석들 이 제갈공덕 선생의 동성작전을 보고 도망친 건가? 이거 재미없는데 어서 쳐들어오라고. 준비는 이미 끝났다니까. 깔깔깔깔깔깔깔. 겁먹은 게 분명해. 우리는 역시 거지와 돼지 그리고 아니 같이 해야지. 거지와 돼지 그리고 가시야. 우리는 역시 거지와. 성공이야 시황아. 흐흐. 이게 바로 TNT 대포다. 시황아 너 짱이다. 이런 건 어떻게 만들었대? 매일매일 마크하며 갈고 닦던 실력이지. 이제 돼지랑 거지 참견처럼 가자. 덕구야
힘들어. 어쩔 수 없었어 동사라. 이게 패자야. 시끄러! 어디 노예가? 가시야 너도 빨리 일해. 나는 왜? 우와, 드디어 완성이다. 광족 마을. 우와, 너무 이쁘다. 노예들 시켜 금방 만들었다.